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최신형 노트북을 진짜 드립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노트북 받자. 반가워 여러분, 닭갈비입니다. 오늘 할 거는 제가 어제 태생이 형 집에 다녀왔습니다. 반가워 여러분, 닭갈비입니다. 태생이 형 집에 가고 있는데, 그리고 태생이 형 집에서 뭘 하나 가져왔는데, 우와, 딱 제가 훔쳤습니다. 방 이거 걸러맞고 가져왔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한국 최고의 기술진이 만든 100만원짜리 투명 의자입니다. 투명 의자만 딱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거를 딱 장착하기만 하면은 어디서든지, 뭐 화장실에서, 뭐 지하철에서, 사무실에서 어디서든지 앉을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저저저저 일단 한번 착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된 것 같은데? 오! 오! 딱 보일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착을 했거든요. 딱 이제 이렇게 앉으면은 블라스터. 이제 막 라면 끓이고 요리할 때도 다리 아프면은 블라스터. 강아지랑 놀다가도 다리 아프면은 블라스터. 그런데 이걸 이제 어디다 쓸 거냐, 바로 김치 편의점에 가볼 겁니다. 제 친구가 일하는 편의점에 의자가 없어요. 걔가 하루 종일 서 있습니다, 알바하는 데. 그럼 이제 투명 의자를 딱 보면은 이 투명 의자를 본 김씨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늘도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안 돼, 저 뭐예요? 탐나지 않습니까? 100만원입니다. 진짜 미안해. 얘가 이렇게 편의점에 그게 없어요, 의자가. 아, 이렇게 라면 하나 골라서 계산할 때도 다리 아프면은 계산해 주세요. 나 있으니까 띠꺼. 아니, 띠꺼도 아니야. 이렇게 좁은 편의점에 앉을 데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먹으시면 돼요. 되게 불편해 보이십니다. 얼마 버티나 보자. 한번 앉아보실라고? 앉아보세요. 아, 재미만 보시라고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딱 여기 이제 물건 정리하다가 다리 아프면 진짜 웃는 거 봐요.